미성년자 미성년자 이번 편은 끄세요. 안 보는 펭수를 보세요. 심이들 오늘은 살림하는 와니 특집이 되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와니가 살림을 하거든요. 가끔 우리 와니가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알려주긴 했는데 왠지 큰 테리가 만들어야 되게 더 맛있거든요. 그 비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리가 자서 중간에 조용히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잘하고 있어? 뭐해? 토스트 아니 치즈 찾고 있어. 치즈? 응. 우리 치즈 다 먹었어? 응. 우치다. 우리 치즈 다 먹었어. 뭐 우치다. 없어, 오빠. 여기 있잖아. 아, 그러네. 왜 맨날 오빠한테 못 찾아?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시키는 것만 하고 뭐 찾으려는 것도 되게 못 찾고. 버터 어디 있어? 커피가 지금 두 군데나 있는데. 아, 지금 이게 그 라벨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찾았네. 그 나이프는 어디 갔지? 야, 이럴 거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여보. 서랍 열어봐. 만만히 준비가 다 됐어. 접시도 꺼내야지. 그건 쟁반이고. 내가 할게, 나와. 아니, 잠깐만. 접시는... 내가 할게, 그냥. 아니. 내가 해줄까? 아니. 오빠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해줄게. 오빠가 해야 했어. 맛있어. 다 했어. 지금 다 모든 걸 다 세팅 완료됐어, 지금 딱. 안 맞네. 그렇지. 그 쟁반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여기 앉아서 먹을 건데. 그럼 괜히 그랬네? 오빠 지금 빵이 다 구워졌잖아.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게 두 번째 튕겨 오른 거야. 바삭해야 맛있는 포인트를 아는구나. 그렇지.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탄 거 괜찮아? 이 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듬뿍 발라야 맛있어. 듬뿍 발라야지. 할 수 없어. 더 많이 발라. 더 많이? 나 버터 좋아해. 그 오빠 그렇게 막 묻히면 안 돼. 지금 다음 사람 어떻게 먹어? 다음 사람은 나야. 잘 먹을 수 있다. 그냥 걱정하지 마. 지아 나야. 오빠 나 나와봐. 내가 할게. 어차피 사는 거지. 언니 나 할 거야. 아 진짜. 아 내가 이걸 왜 보고 내가 진짜 내가 하는 게 낫지. 이걸 왜 내가 지금. 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듬뿍 안 발랐는데? 그래서 맛이 없었던 거야. 맛있다고 그냥 몇 번이. 그래 맛있다고 해줘야 자주 해주니까 맛있다고 그렇지. 더 발라야지. 오빠 이렇게 봐. 봐. 어? 이렇게 하면 긁어지지. 딱딱할 땐 이렇게 방법을 쓰면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 되지. 잘하네. 이건 보금자리 참치 아니 참치란다. 유기농 딱이지. 지금 PPL 아니니까 설명하지만. PPL만 설명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 이거 날짜 너무 지났다. 2019년 5월까지인데. 그래? 나 괜찮아. 괜찮아. 화장실로 나가면 되지. 싹 올리면 it's good. 끝. 오빠 해줄까? 오빠 이거 먹어. 우리 그리고 총 4개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좀 4개를 먹어. 하나씩 먹으면 됐지. 원래 여기다 계란후라이 하나 얹어도 맛있는데. 아까 지금 계란후라이 난 4개 할까? 아니 오늘은 심플하게 먹자. 계란후라이까지 하지 말자. 아니 말을 해놓고 왜 또 갑자기 그래?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던 거. 그래?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래. 너무 귀찮아. 그럼 내가 할게. 근데 이게 뭐냐면 빨리 먹어야지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거 먹고 다음 거는 계란후라이로 먹자. 아니야. 끝. 자 먹자. 우유를 따르는 컵은 요 긴 거. 왜? 와니는 많이 먹으니까. 아... 와니는 먹는 요기. 조금해. 오빠는 돼지니까 저지방. 응, 저지방.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 우리 와이프 잘하는 거. 토스트. 토스트. 맛있게. 너무 행복해 진짜. 와. 와. 아, 버터를 너무 넣는 것 같아. 그래? 응, 내가 먹을게. 난 버터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상관없어. 너무 맛있어. 오빠 그냥 모르잖아. 버터가 들어갔는지. 야, 버터 들어갔어? 이왕 이렇게 되면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불자. 안 돼. 왜? 다음에. 라면 딱 하나만 끓여 먹자. 나눠 먹는 거야. 이게 좀 너무 느끼하잖아. 그 라면의 칼칼하고 약간 그 매운맛이 우리를 싹 잡아주고. 불닭 플러스 짜파게티. 불짜? 불짜. 자기야. 응? 응? 12시가 다 돼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제하자. 다음 편에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라면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 어? 쥐 나 좋아.
그 약속 지금 지키면 안 돼? 아니야. 내가 다음번에 진짜 맛있는 걸 줄게. 내가 야채 다지기를 샀거든? 야채를 다져서 새우를 넣어서 볶아서 새우볶음밥을 해줄게. 진짜 맛있어. 새우볶음밥? 지금 해주면 안 돼? 지금 안 돼. 다음번에 여러분 새우볶음밥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 또 뭐야? 생각나는 약속 없어? 해주고 싶은 거 밖에 얘기해줘. 없어. 좀 달아. 안 단 거죠. 내가 먹을까? 아니 오빠. 응? 저 나이프 갖고 와봐. 딸기잼만 덜게. 약간 불입이야. 다음번에 라면 먹을 때 ASMR 보여드릴게요. 약속? 아니 너무 갑자기 우리 아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워. 지금까지 믿지 않은 관종언니 살림하는 남자 큰테리 편이었습니다. 자기 뭐해? 와이프가 있는데 나한테 와이프가 있잖아. 와이프가 빨래개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기야. 응? 일 늦게 끝나고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빨래를 개야지. 그리고 어차피 다 이거 자기 거잖아. 자기 편지. 군대에서 배웠어? 아니 화장실에 이렇게 개어져 있는 샘플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그걸 분해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된 김에 수감개는 노하우는 알려줘. 봐봐. 자. 이렇게 피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요 사이로 넣을 거야.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싹 넣어서 싹 펴주면. 잘하네. 근데 응? 갑자기 궁금해졌어. 수건 말고 다른 것도 개봐. 다른 거? 요거 한번 샘플 보고 올게. 어디서? 응? 저기 미리 있잖아. 저기 잠깐만 있어봐. 케빈 클라인 속옷이야. 누가 사줬어? 나한테 와이프가 하나 있거든. 그 와이프님이 사주셨어. 와이프가 다 사주지. 어.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넣는 똑같네 약간아? 사삭. 아하. 이렇게 하면 좀 변태 같겠지? 뭘 변태야? 나 이 향 되게 좋아. 진짜. 잠깐 갖고 있어봐. 자꾸 혼자 오빠가 나오니까 시청률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조회수가 구독... 떨어질 것 같아. 조회수는 이미 많이 떨어졌어. 알고 있어. 폭망했어.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오빠 조회수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아까 우리가 PPL을 너무 남발한 것 같기도 해. 일단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반응이 좋은 주제가 뭔지 알아? 먹는 거? 먹는 걸로 해야 되나? 아 이거 우리 아이프가 사줬는데. 내가 자기 속옷 다 사줬지. 자기 처음에 나 깜짝 놀랐다. 놀감에서 속옷 보고? 자기랑 삼각이었냐 그때? 충격이었어? 도저히 못 봐주겠어? 아니 사각 트렁크였나? 사각 트렁크 같은 거 있어. 그치. 선물 받았나 받았는데 너무 버리긴 아깝잖아. 나 그런 건 나는 아니 그래도 오빠 여자친구랑 처음 그렇게 같이 그 팬티는 정말 여자친구? 와이프? 그래? 팬티가 중요해? 당연하지. 야 그럼 처음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팬티에 빵꾸가 나 있어. 그리고 이상한 아래 위 다 짝짝이로 입었어. 그래도 좋아? 뭐? 아 이건 좀 19금인가? 아 아니야. 얘기해봐. 응? 팬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아 너무 19금인가? 아이를 낳은 부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우리 혹시 그 관심이들 중에 미성년자 있으면 있나? 이번 편은 끄세요. 안 보는 걸로. 아니면 요새 재밌는 거 많잖아. 그래, 펭수를 보세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중요한 건 속옷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벗었어. 벗었을 때도 별로 분 어떻게 하는 거. 야 그건 너무 19금이잖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 조회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갈 수가 마.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표본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뭐 조회수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워서 재밌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잘 꾸려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절주절 밥에 떠들어 갔어요. 안녕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